요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며 행복한 날이 언제 올지 기다리거나 아예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찾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둥글둥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일은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 모둠의 홍선희님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메모리인 프로젝트의 기억 수집가라는 독특한 일을 하고 있으신데요. 옛것에 대한 추억을 되찾고 복원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마을 공동체 체록과 연수 과정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으셨어요. 또 자서전 쓰기 강좌를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셨습니다. 자신과 사회를 위해 열심이신 홍선희님, 멋지죠? 멋진 남자분 보이시나요? 감성 달빛이라는 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신 임진규님입니다. 커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바리스타 그 교육 받으시고요. 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감성 나누기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감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을 위해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피아노도 잘 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현재 감성달빛 카페가 확장 이전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조만간 새롭게 단장한 감성달빛 카페를 볼수 있겠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 행복은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확인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제가 행복해지는 일인 거죠. 올봄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고추 모종을 받아서 화분에 심어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궁금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삶도 바라보면서 생활의 새로운 자극과 호기심을 만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 가구 만드는 일이 궁금해서 오후에 목공을 직접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일상은 늘 똑같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항상 새로운 날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은 이런 일상을 좀더 다양하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자신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은 항상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봐 주길 기다리면서.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